인간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다 보면 진정한 내 모습은 어디 갔나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리액션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정말로 내 모습인가 고민될 때도 있죠. 진짜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될 코스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고민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과연 내 모습으로 대화한다는 건 어떤 걸까?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대화에서 우리는 편한 상태가 있고 불편한 상태가 있어요. 상대가 편하다면 내가 편한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상대가 불편하다면 나도 불편한 게 나아요. 왜냐면 그 불편함을 바꾸려고 애를 쓰게 되거든요. 그게 대화가 발전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상대가 불편해도 나 혼자 편하다. 이거는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편한 상태에서 출발해도 내가 불편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만 편해지고, 둘다 편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고 제가 화술 강좌에서 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겪으셨거나 아마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왜 힘드냐? 내가 불편하니까 힘들죠. 그리고 리액션을 해주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고, 나도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게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과연 이런 거를 해야 되느냐? 이게 내 모습은 맞느냐? 그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내 모습, 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는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고민들을 하시고. 그러면 내 모습이란 과연 뭐냐? 그냥 내 모습이라면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타고 태어난 모습과 가장 편한 것, 이둘 중에 하나를 보통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타고 태어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타고 태어났나요? 애초에 언어를 배우고 태어나진 않았어요. 편한 건 어떤 건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욕구를 그대로 분출하고. 그러면 내 모습대로 살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가 언어라는 것도 가나다라 이걸 어머니 뱃속에서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훈련하는 겁니다. 배워나가는 거고. 타고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익혀가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익혀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언어도 제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한 그 언어를 배워서 제 생각, 이 생각은 제 원래 것에 좀 가까울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겠지만, 이 생각을 우리가 한 약속을 토대로 제가 열심히 훈련을 해서 그것을 우리의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라는 건 그런 약속을 잘 이행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이란 건 뭔가요?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안 지키는 게 편한 거죠. 물론 지키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지키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한 거나 똑같겠죠. 그걸 자꾸 신경 써야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테니까. 편해지기 위해서 약속을 안 지킨다? 그 사람은 도태되겠죠. 아무도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 않겠죠. 심지어 언어라는 약속을 안 지키고 혼자서 이상한 단어로 막 말을 해요.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할수 있겠나요? 리액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의 언어만큼 확실한 약속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힘든 과정은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원래 모습이 아니고 내가 편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암묵적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훈련을 덜 해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는 저런 것들이 힘들게 태어났어. 그러면 나는 한글을 익히기에 어렵게 태어났어라는 말하고 실은 좀 비슷한 거예요. 물론 인간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언어를 배울 때도 개인차가 있어요. 누구는 빨리 배우고 누구는 어렵게 배우고 어떤 사람은 뭐 20개 국어를 쉽게 배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의 언어를 또 굉장히 늦게 배우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10대 때 20개 국어를 하는데 나는 지금 언어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니까 안할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언어를 만들어서. 그거나 똑같은 거죠. 처음에 고기를 씹는 거는 불편해요. 이유식을 먹고 죽을 먹는 게 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편한 것만 하면 고기도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즐겨 먹는 치킨 이런 거다 먹는 걸 배운 거예요. 훈련한 거고. 편한 거를 한게 아닌 거죠. 근데 불편한 걸 해서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즐기는 일이 된 거죠. 즐거운 일이 된 거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상대를 위해서 상대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에 맞춰주는 것, 그리고 그래서 상대의 생각을 더 많이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실은 여러분들을 위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것과 비슷한 거죠. 배워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적, 그리고 노력, 그리고 변화.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이 영상도 보고 계실 거고 그런 훈련을 하다가 힘든 것도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잊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 같은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하시면 변화가 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목적, 노력, 변화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힘들기 때문에 자꾸 그 마음속 한구석에서 쉬자는 소리가 나와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그만해. 이 정도 했으면 안 할 때보다 살 빠졌을 거야. 제 목소리, 제 마음속에 상상 드리는 목소리야. 그런 것처럼 말하기도 원래 네 모습이 아니잖아는 그런 이상한 속삭임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고 싶어요. 힘드니까. 하기 싫어지니까. 지금 제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원래 모습은 말조차 하지 않는 거였어요. 말도 약속이었고 배웠고 그것도 개인차가 있었어요. 말을 그렇게 배웠으면 다른 사람과 하는 대화도 당연히 그렇게 배워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급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화술 그리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